안녕하세요. 냉정하게 맛을 평가하는 냉맛평입니다. 오늘 부산 가야동 문현 연탄 곱창에 다녀왔습니다. 메뉴판입니다. 저는 소금 2개, 양념 1개를 주문했습니다. 노포 특집다운 오래된 가게 내부입니다. 20년 경력의 클라스입니다. 단출한 기본 세팅입니다. 뜨거운 콩나물국입니다. 소금 2개, 양념 1, 가격은 3만원입니다. 이 집은 이번 시즌 한 분의 추천이 있었고, 저도 길 가다 봐서 메모해둔 집이었습니다. 일단 비주얼 좋고요. 양도 괜찮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초벌이 돼서 나왔고, 천천히 불 있는 쪽에서 구워 먹으라고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참, 여기 사장님 두 분께서는 아주 친절하시고 정겹지만 바로 반말을 하신다는 점 주의해 주세요. 츤데레 스타일. 기본 찬부터 막창과 소스들이 간이 센 듯하면서 맛이 괜찮습니다. 하지만 막창이 조금 질기더라고요. 쫄깃해서 크게 넘어가진 않았지만 무튼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 집은 노포 갬성 물씬 풍기고 노상도 가능한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만 막창의 식감과 호불호가 있을 접객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제 점수는 6점입니다. 안녕하세요. 냉정하게 맛을 평가하는 냉마평입니다. 오늘 부산 좌천동 원조 순대집에 다녀왔습니다. 메뉴판입니다. 저는 순대 두루치기와 돼지족발 소를 주문했습니다. 좌천동 바이브를 고스란히 담은 가게 내부입니다. 찐 노포 감성의 외부입니다. 돼지족발 소입니다. 가격은 7,000원입니다. 이 집은 이번 시즌 한 분의 추천을 받고 외관 보고 바로 픽한 찐 노포집이고요. 양은 괜찮았는데 구성이 약간 어른들 좋아할 것 같은 비계 부분, 꼬돌한 부분들밖에 없더라고요. 뭔가 족발의 술안주 버전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지국 맛있었습니다. 이 집의 이색 메뉴 순대 두루치기입니다. 가격은 5,000원입니다. 순대 두루치기라 우리가 생각하는 두루치기 양념은 아니었고요. 순대 볶음과 비슷한데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곱창도 들어가 있고요. 간도 들어가 있고요. 한 젓갈에 여러 개 잡아서 먹으니 살짝 칼칼한 느낌의 소스와 식감이 어우러져 맛있었습니다. 소주 두 병짜리. 이 집은 이번 시즌 노포 감성으로는 대장집이었고요. 재미로 한번 가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뭔가 정겹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제 점수는 7점입니다. 안녕하세요. 냉정하게 맛을 평가하는 냉맛평입니다. 오늘은 부산 중앙동 뚱보집에 다녀왔습니다. 메뉴판입니다. 저희는 콩나물밥, 록빈, 보쌈 소짜를 주문했습니다. 왜 좋은지 모르겠는 노포만의 감성입니다. 오토매틱 도어 시스템입니다. 기본 참마저 옛 감성이 물씬 납니다. 된장에 푹. 알탕입니다. 간이 딱입니다. 깔끔한 콩비지입니다. 보쌈 소입니다. 가격은 18,000원입니다. 양은 조금 적다 생각했고요. 인상 깊었던 건 고기의 색과 김치입니다. 돌돌 말린 김치 속에 뭐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특별하고 맛있었습니다. 콩나물밥입니다. 가격은 4,000원입니다. 바로 술자리 왔을 때 먹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비주얼이 아주 귀여웠던 록빈입니다. 가격은 2개에 10,000원입니다. 속이 약간 빈 느낌의 전입니다. 막 드라마틱하진 않았지만 맛있었습니다. 이 집은 이번 시즌 마평 씨들의 추천이 제법 많았던 곳이고요. 40년 이상 된 리얼 노포입니다. 평일이었는데 만석이었습니다. 시끌시끌한 노포 술집만의 바이브가 너무 좋았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제 점수는 8점입니다. 안녕하세요. 냉정하게 맛을 평가하는 냉마평입니다. 오늘은 부산 구포 금용만두에 다녀왔습니다. 메뉴판입니다. 저는 군만두와 찐만두를 주문했습니다. 금용스러운 가게 내부입니다. 블루리본입니다. 저도 옆에 붙이고 싶네요. 간장을 만듭니다. 군만두입니다. 가격은 8,000원입니다. 이 집의 필살기 오이절임입니다. 이 집은 이번 시즌 득표수 1등인 집이고요. 호불호가 없는 칭찬 1색인 특이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나 궁금했는데요. 이 집은 일단 후타가 시게 오는 집입니다. 먹을 땐 갸우뚱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게를 나오고 지금 편집을 하면서 점점 땡기더라고요. 찐만두입니다. 가격은 8,000원입니다. 금용 특유의 향이 찐만두에서 더 낫고 가두어진 육즙이 팡하고 터지긴 했지만 신중한 고민 끝에 전 군만두에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찐만두도 어지간한 만두집 다 찌바르는 수준입니다. 굳이 하나 찝자면 접는 부분이 조금 두껍습니다. 이 집은 만두 자체로도 매우 훌륭하지만 아까 오이절임과 꼭 같이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잘 먹었습니다. 제 점수는 9점입니다. 안녕하세요. 냉정하게 맛을 평가하는 냉마평입니다. 오늘은 부산 초량동 평산옥에 다녀왔습니다. 메뉴판입니다. 저는 수육과 열무국수를 주문했습니다. 하단에 자세한 정보 굿. 평산옥의 가게 내부입니다. 중간에 자리가 남아있습니다. 수육입니다. 가격은 1인분에 10,000원입니다. 이 집은 이번 시즌 한 대여섯 분께서 추천해주신 집이고요. 이게 1인분 10,000원짜리인데 있을 거 다 있는 푸짐한 느낌입니다. 일단 고기의 양도 많았고요. 비계와 살코기 비중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휘둥그레 하게 만들었던 건 이 소스입니다. 달달 시큼 감칠. 진짜 그야말로 미친 맛입니다. 국내에 또 이런 소스가 있을까? 없다에 한 표 던져봅니다. 열무국수입니다. 가격은 4,000원입니다. 앞에 소스의 베이스가 여기에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새콤과 시큼을 넘나드는 마술 같은 맛입니다. 열무국수라 더욱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부르룩. 김치마저 맛있어 버립니다. 이 집은 그냥 미친 집입니다. 아 물론 좋은 의미로요. 꼭 한번 드셔보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잘 먹었습니다. 제 점수는 10점입니다.